공정식 작곡가님 올라오시죠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반갑습니다.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화순금리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네요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너무 자랑스러운 우리 공정식 작곡가입니다. 아까 얘기했죠? 목포에 이난영 남진이 있다면 화순에 공정식 있다. 앞으로 공정식을 작곡가님이 지금까지 많은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작곡해 주셨는데 그분의 한 분이 우리 김용림 가수님입니다. 노래 너무 잘하죠?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화순의 자랑거리 우리 공정식 선생님. 앞으로 공정식 전국 가요제가 더욱더 뻗어나가려면 우리 화순군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. 많이 응원해 주시고 뒤에서 팍팍팍팍 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이렇게 추우신데 마지막까지 안 가시고 이렇게 자리에서 힘주시고 이렇게 그냥 우리 군수님이 또 칭찬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귀가 지금 아주 닳고 지금 귀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. 지금 너무 행복하고요.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군수님께서 더 해주시겠다고 지금 무대 뒤에서 천번 만번 하셨습니다. 우리 오 의장님도 와 계시는데 적극 밀어주셔가지고 내년에는 더 큰 예산 가지고 뭐가 잘 돼야 됩니다. 오늘 우리 가수분들 다 서비스로 오신 거예요. 그동안 우리 공정식 선생님이 잘 사신 거죠. 네. 앞으로 계속 힘주시라고 용기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네, 화순군 여러분 감사합니다. 큰 인물 우리 공정식 작곡가님 그리고 화순 노래 많이 불러주신 김용림 가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대로 된 족벽 가는 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니 노래는 처음과 끝만 맞으면 돼요. 예, 네, 그래요. 잘하셨어요. 왜냐면은 우리 군수님이 너무 흥에 취해가지고 본인이 막 앞서가신 거예요. 근데 전국 군수 노래자랑에 나가면 1등입니다. 아, 혼자 할 때 1등이죠? 아니요. 네. 전국 군수님 노래자랑. 네. 조금만 박자만 좀 서두르지 마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제대로 된 작곡가는 길 들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, 우리 화순의 노래 적벽 가는 길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박수 주세요. 고맙습니다.
가사말이 참 애절하면서도 깊은 그런 가사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앞으로 화순군민 여러분들 많이 불러주실 거죠? 네, 제 2의 고향이 된 것 같아요. 네, 화순에 자주 오게 됐습니다. 자, 그럼 계속해서 우리 공정식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초 같은 인생 안 부를 수가 없죠. 네, 부초 같은 인생 우리 다 같이 화순군민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. 부초 같은 인생! 제가 이제 데뷔 40년이거든요. 데뷔만 84년도에 데뷔를 했으니까 벌써 40년이 됐습니다. 네, 아직 저는 40살밖에 먹은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세월이 흘렀네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시계가 이렇게 자꾸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도 변함없이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덕이 아니라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요즘에는 인생시계라는 노래 홍야 즐겁게 살아보자. 네, 이 노래도 우리 공정식 선생님의 작곡입니다. 홍야 즐겁게 살아보자 인생시계 갑니다. 어,
공정식 가요제 더 잘 될 거죠? 우리 화순군민 여러분 믿습니다. 이렇게 사랑 많이 주시니까 역시 저희 사랑님은 화순군민 여러분이니까 생각합니다. 사랑님 앵콜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또 언제, 좋은 노래, 멋진 노래 네네. 많이 많이 불러주셨어요. 언제 고맙습니다. 들어도 좋은 명곡인 것 같아요, 정말. 그렇습니다. 예, 다른 가수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이러면 우리가 편집하고 이렇게 막 손보고 이래야 되는데 김용임 씨는 그냥 오디오가 그대로 나가도 손색이 없는 가수,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입니다. 네, 네. 그리고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사랑님이 한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예. 신청곡으로는 1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네 아주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랑님 노래까지 들어봤습니다.